콩나무 시루 같은 교실. 요즘처럼 학령 인구가 귀한 시대에 웬 말이냐 하겠지만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학부모들은 이런 교실에서 자녀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애써 정착했던 혁신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교문 앞이 아이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입니다. 노란색 학원 승합차도 줄지어섰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이른바 과대학교입니다. 61개 학급 1,400여 명이 다니고 있는데 나주 시내 24개 전체 초등학교 학생의 5명 중 1명이 이 학교에 다니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많아서 교실이 콩나물 시루인데 이제 학교 수를 늘려줘야지 맞는 건데 학급 수만 늘어나니까 공부하는 여건이 더안 좋아지고. 조성 초기 초중고 한 곳씩이던 혁신도시 내 학교는 9곳으로 늘었지만 대부분 과밀 상태입니다. 나주시 52개 교 전체 학생 수의 절반이 혁신도시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이의진 씨는 기관 이전과 함께 8년 전 정착했던 나주를 떠날 예정입니다. 학생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자녀의 교육의 질은 하락하고 있고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특성화 중학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전 절대 안 나갈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런 특성화,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을 이렇게 미래를 그려보지 못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죠. 공기업 노조는 교육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혁신도시 확장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교육적인 문제에 너무 이게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일단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전체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학교 신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재 양성 중심지에 더해 지역 발전까지 많은 기대 속에 조성됐는데 너무 안일한 결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학교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학부모님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사립학교 유치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가 아닐까. 혁신도시 교육 여건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